선생님 억울해서 어떡하냐 세월을.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오늘 계속 물어보는 게 맞네. 무슨 죽이야? 3대죽.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물어볼게요. 고향은 어디예요? 죽고. 아, 그랬구나. 네. 본인은 타양살이가 본인한테는 참 고생살. 어떻게 보면 타양이잖아요? 그죠? 그냥 본인은 원칙에 선생밥이나 어? 아니면은 정부밥. 응? 쌀을 먹어도 정부미. 옛날에 정부미라 그랬어요. 이? 정부에서 쌀 주는 거. 네. 한마디로 나라에서 돈 주고 다 네. 나란 일 했어야 되는 거. 네, 네. 선생님도 나란 일이고 네, 네. 본인 사주가 그게 아주 강하다. 아니면 장교. 네. 어. 그런데 온달을 만났다. 지금 이게 남편이죠? 온달을 만났어. 그래서 온달을 만났는데 온달을 그래도 사람 만들어놨다. 본인이. 맞아요? 네. 이 사람 고향이 어디예요? 저기 영광. 여기 영광? 예, 전라도. 아, 오케이. 에휴. 오로지 그냥 결혼의 발전과 일조 뭐 같이 노력했겠지만 본인이 참 똑똑하다 본다. 할아버지가 그래요. 아유, 어? 이 남자는 뭔 처복이 이렇게 있었을까? 이래요. 네. 예, 그래서 처복으로 남편이 살았고 네. 처복으로 남편이 목숨도 연장했다. 맞은 것 같아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남편은 이게 가족을 셋 생각 그냥 봐주는 거예요. 네. 남편은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사고수가 참 많다. 사고수? 내년서부터는 뭐 일을 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길을 지나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말한 사고수는 건강수에서 외부로부터 충격으로 다치는 수. 그러니까는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수가 따니까 조심해야 되고 남편 지금 무슨 일을 해요? 지금 그냥 주방에서 네, 주방에서 지금 후라이팬 돌리고 있어요. 주방? 네네. 본인이랑 같이? 네네네. 본인은 뭘 돌려요? 홀. 홀 돌리고 후라이팬 돌리고? 돌리고. 예. 그래. 딱 봐도 본인은 후라이팬 돌리지는 않은 사주야. 아유 아깝다. 그냥 뭐 직업의 기초는 없지만 본인 사주에 따라서 직업의 값은 있는 건데 본인 사주치고는 직업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보기엔 본인은 돈복도 있다. 네. 그리고 돈이 뭐 셀 때 팍 세. 네. 근데 또 열심히 사는 사주야. 그래서 센 돈이 또 다시 모아진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읍시 사는 사주는 아니라고. 예, 예. 네. 고향이 자적이에요? 예. 여튼 물 건너와서 고생 많이 하네. 그래도 예, 사람 하나 사람 만들었네. 네.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는데, 그죠? 예, 아들이 이제 띠가 갔네. 예. 예. 근데 아들도 뭐 본인 뭐 내가 보기에 효자 소리는 안 나와 솔직히. 예. 예, 뭐 요즘 효자 없고 일단. 맞아요. 효자 없고. 예. 그래서 지 주관대로 욱해서 살아가는 사주야. 네. 욱 그게 다야. 그리고 자존심. 예. 예, 세네스 사람들이 욱하잖아요. 네네.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맞아요. 아 그죠. 그래. 예. 그래서. 아들은 그래도 자기 밥벌이는 지가 하는 사주입니다. 네. 예. 그런데 항상 이 아들 같은 경우는 5년 주기가 항상 무너지는 주기를 갖고 태어났어요. 예. 이 아들도 사주에서 고생 좀 해라라는 여러 가지 살들이 많아요. 네. 예. 부둔사부서 얘기는 안 할게. 네. 근데 이 아들은 꼭 잘 나가다가 5년 주기에서 뭘 시작하면 항상 5년의 고비야. 지금 무슨 일을 해요, 정확하게? 지금 택배죠. 택배? 네, 택배하고 있어요. 뭐 차 운전해요? 네, 운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좀 돈 벌어서 뭐 하겠다고 지금 그거는 뭐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일시. 일시? 예, 잠시 돈 버느라고 그게 지금. 아, 일시? 예, 잠깐 뭐 돈을 벌어서 다른 거 뭐 사업하려고 생각하더라고요. 원래 뭐 했었는데? 원래도 뭐 다른 데서 뭐
이러저러하게 바뀌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알았어요. 네. 근데 이거 한 지는 얼마 됐어요? 저는 대략 3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대략? 네, 3년 정도는 될 거. 3년 넘게 했는데. 근데 뭐로 바꾼다고?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이 많더라고.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아직은 정확하게 뭐 그런 거 없고. 5년 주기로 항상 바뀔 수도 있고. 그게 뭐 땡겨주면 3년도 될 수 있어서 물어본 거야. 근데 어쨌든 이 아들은 항상 뭐만 하면 엎어지고, 뭐만 하면 엎어지고, 뭐만 하면 엎어져요. 그러니까 뭐만 해서 잘 되면 왜 바꾸겠어. 그죠? 또 잘 돼도 바꾼 사람도 있기는 해. 변덕이 심해서 더 큰 걸 보려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크지도 못하고 엎어지고, 크지도 못하고 엎어지고. 이런단 말이야. 항상 본인 말대로 임시지. 근데 뭔가 확 꽂히지 않고 급한 대로. 항상 그게 문제인데. 그래도 이번에는 3년까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 길게 갔다. 그냥 처음 하다 안 하고, 하다 안 하고. 네. 그냥 저한테 묻고 싶은 거 한번 물어봐봐요. 팩트. 내가 보기엔 다 뭐 이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아들은 이혼수 이런 건 다 지나갔고.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게 제일 걱정이죠. 이혼수는 지나갔어. 왜냐면 아들이 까딱하면 3년 전이든. 3년, 이것도. 3년 전으로 볼게요. 아, 그냥 4단이야, 원칙은. 이 아들도. 근데 내가 그 수가 지나갔어. 애가 있죠? 있죠. 몇 살이죠? 6살. 됐다? 6살. 그렇다고 부부가 이혼수가 지나갔다 해서 뭐 평생 잘 산다는 아닙니다. 네. 항상 지금 코앞에 이별수는 지나갔고, 네. 앞으로 또 잘 지나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가정에 뭐 흔들리거나, 이런 것은 오지 않는다. 뭐 사람이 건강한 사람 맨날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 점검을 하듯이 점검 잘하면 되는 시기고요. 내가 보기엔 3년 전, 그 다음에 또 그 3년 전. 뭔지 알겠어요? 네. 예, 또 결혼하자마자 바로. 네. 알았어요? 네, 네. 얘네들은 다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예,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나가 버렸어. 어쩌면 괜찮을까요? 이제는 당분간 괜찮지. 또 이렇게. 당분간 애가 한 중학생 또 될 때까지는 괜찮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는 항상 건강한 건 아니니까 점검 잘하라 했잖아요. 지금 코앞에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항상 뭐가 힘드니까 헤어지고 뭐가 안 맞으니까 헤어지는 거잖아. 예, 그죠? 그래서 그게 뭐 자겠습니까? 오겠지.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럴 일은 없다. 예. 그래서 또 그렇다고 얘네가 꼭 100% 헤어지다 사주들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며느리잖아요. 네. 며느리가 나이가 더 많아. 네. 나이만 여자 만나기 잘했다. 어린애 만났으면 어린애 도망갔다 이 사람은. 알았습니까? 얘가 찬 게 아니라 어린애가 도망갔다고 애 버리고. 알았어요? 맞아요. 딱 고사주인데 운 좋게 나이 차이가 이렇게 좀 많이 나요. 그래도 다행이다. 그리고 당신 남편도 운 좋게 참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서 지금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시댁에서 얼마나 나를 어쩌면 네 같은 애가 우리 집 우리 가문에 들어왔나 우리 복이다 이러며 항상 남편이 이건 안 했어요? 그건 안 한 거. 됐어 그러면. 네. 이것만 안 해도. 어 이것만 안 해도 됐어. 그냥 꾸준히 살 수 있을까요? 네. 살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속색이 자꾸 나 너무. 타입과 안 맞으니까. 안 맞는 게 아니라 색깔이 아예 달라. 완전 이런 선이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살면서 그런 게가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진짜 너 하고는 못 살겠다. 진짜 어쩌면 안 맞았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가. 진짜 넌 진짜 내 로또라고 내가 이랬어요. 너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거지. 어떤 데는 불쌍한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 네? 그냥 저 불쌍한 놈 하고 많이 하세요. 남편이지만 뭐 존경할 수는 없지만 미워하는 생각보다 미워하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라. 왜냐면은 못 만났네 잘 만났네 뭐 이런 다 떠나서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둘이서 잘 갈 것 같으니까. 알았어요? 예. 왜 잘 가는지 알아? 본인이 잘 가게 끌고 가고 있어, 다.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제가 힘들다, 피곤하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피곤하겠지, 힘들고. 예. 근데 계속 그걸 본인은 잘 해내요. 그러니까 그냥 안쓰럽다 하고
그리고 가위 입을 수 없어요. 둘이서는 알았어요? 예, 그리고 일도 잘 되고 있고 내가 봤을 때는 괜찮아. 괜찮아. 근데 지금 가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나갈까요? 언제 나갔어요? 내놓은지는 그냥 하다가 이상하게 좀 전혀 잘 됐어요, 가게가. 근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가게가 조금 큰 평에 50평 넘거든요. 좀 자그마한 거 할까 이런 생각 가지고 가게를 좀 내놓긴 하고 작년 연말 연말에 내놨거든 그냥 하지 뭘 거기에 만약에 지금 그걸 그냥 하지도 내가 보기엔 된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조금 다르게 방향을 좀 잘 잡아서 조금 이벤트를 하든 뭘 하든 예를 들어서 해도 난 된다고 본다잉. 그래요? 뭐 굳이 뭐 딴 데 가서 뭐 재미 뭐 내가 보기에는 일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지금 내놓은 거 나가요. 언제 나가냐면 정확히 9월에 나가요. 내가 봤을 때는 음력으로? 네. 아니요, 양력 9월. 양력 9월. 예. 아. 그럼 내가 뭐 9월에 나간다 해서도 꼭 9월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올해 안에 나가요. 가을 안에. 네. 알았죠? 네. 뭐 11월도 가을이니까. 네. 내가 비시는 건 9월쯤에 나간다. 이렇게 나와요. 네. 말은 내가 부드럽게 해줄게. 네. 대신에 나는 그냥 그거를 그냥 그대로 끌고 가도 굳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토가 나하고 또 안 맞는 토는 좋은 텐데. 거의 돈 못 벌었어요? 번 거 지금 다 나가고 있죠. 없죠. 저. 왜 나갔어?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그냥 어제 다 나 안 되고 하니까 지금 뭐 인건비도 비싸고 뭐 모든 게 지금 나갈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지금 나갈 모든 게 지금 참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니 내가 보기엔 거기서 잘만 조금 개척해 나가면은 괜찮다고 보고 굳이 본다가 그게 싫어서 딴 데 가도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굳이 옮길 필요는 없다는 소리고 점사는 그래요. 대신 본인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9월 정도 비춰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나간다. 서로 나와. 그래서 본인이 힘들다 죽겠다 해도 나는 그렇게 비치지는 않아. 솔직히 아무리 본인이 힘들다 죽겠다 해도 나 그렇게 안 비친다고. 안 비쳐요. 예. 그럼, 너무 힘들 지금 재료값도 가득 쌓였지. 지금 내지도 못하고 지금. 원래는 잘 되긴 조금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조금만 더 개선해봐. 조금만 더 이벤트 해보고 알았죠. 예, 그냥 예. 경기 타 하지 말고 조금 이럴수록 좀 대처를 더 잘해봐요. 아. 그러다 보면 내가 금방 또 괜찮아요. 내가 터 안 좋지 않아. 맞아요. 터는 좋다고. 네. 아 솔직히 지금 터 탓했잖아. 근데 터 좋아 맞아요. 네, 터는 안 좋지 않아. 그래서 내가 거기 있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좀... 거기선 벌었어. 다 나가버렸는데. 아이고 그래도 벌어. 알았죠? 예. 그러니까 조금 버텨도 난 좋다고 본다. 버텨 그래요. 그냥. 아. 옮기지 말고. 버티는 게 나을까요? 예. 그냥 딴 데 가는 것보다 난 거기가 더 낫다고 본다. 거기서 조금만 더 조금 개선을 해봐. 알았지? 알겠어요. 개선이랑 알겠어요. 하면 되고 아들은 당분간은 뭐 앞으로 뭐 애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는 아직 멀었잖아. 중학교 올라가면 네. 10년 네. 넘게 하면 그때까지는 내가 무난하니까 별일 없을 거니까 지켜보면 되고 그죠? 예. 부부 사이는 항상 뭔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예. 그런 일이 이별 큰 이별수는 벌써 세 번 딱 지나갔어. 맞아요. 시작과 동시에 지나갔다 했잖아요. 아이고, 그냥 진짜.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속꾸리지 마시고 남편은 그냥 남편대로 잘 하니까 본인이 끌어가는 게 힘들고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잘 맞아서 사는 부부별 안 돼. 그것이 선생님 얘기 딱 맞는 거예요. 제가 이끌어가고 항상 이 사람 애 같다. 네 그래. 아이고 아들 하나도 속색에서 죽겠는데 이놈 것도 진짜 남편이랑 아들 같고. 남편이 아들 같아서 참 그나마 다행이지. 거기서 조금 더 바람으로 가면은 예 표현을 안 할게요. 누구나 다 아들 같이 하면서 키우는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아. 항상 그리고 자기 그리고는 잘못했다 많이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럼. 넘어가고 자꾸 그랬나만 그리고. 잘하겠다 하니 마음이 또 내가 또 요래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니까 내가 이제 팔자야 내가 원래 선생 사주다 뭐 공무원 사주다 이러잖아요. 남편을 가르치고 살아야지. 자꾸 잘못했다 그러면 또 점수 좀 주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해라 하고 또 훈계도 주고 맞아요. 그죠? 예. 그러고 살아야 돼.
본인 사주에. 그러니까 저도... 학생 다수를 가르칠 사람이 한 사람 가르치고 사는 거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니까 네,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네. 또 지금 가게도 내가 보기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내 할아버지가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따져보고 네. 피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 봐. 그럼 내가 보기에는 잘했다 소리 나온다. 그러세요.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